돌고래호 낚시어선이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어선 관리의 제도적 허점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해경은 이번에도 승선 인원 파악조차 못한 채 허둥댔으며 생존자 3명 역시 해경이 아닌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숱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허술한 안전관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약이 결렬된 이후 금호타이어가 광주, 곡성, 평택 공장에 대해 직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쟁의 행위 철회 시까지라고 명시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협의 노력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교섭 대신 직장 폐쇄를 선택한 셈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